네, 오늘 붕어 낚시 왔습니다. 애망중하니라고요. 조금 바쁜 속에서도 조금 한가해가지고 붕어 낚시 왔는데요. 미끼는 이렇게 세 종류 가지고 왔어요. 못 말리는 신짱, 조리퐁, 그 다음에 카라멜 콘땅콩. 그래서 여기 지그헤드 16분의 1짜리에다가는 조리퐁을 끼고요. 그 다음에 신짱이나 카라멜콘은 집어하는 집어용으로 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장태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자대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낚싯대가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민장대도 그렇고 엄청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만간 끄집어내서 이제 선별을 할 건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맥낚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낚싯대를 자대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로 그 도미 잡는 맥낚시 많이 하거든요. 감성돔 특히.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헤드로 해서 맥낚시를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얼마나 재밌는 모습이 될지요. 네, 오늘 온도는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오후 5시요. 온도는 그래도 좀 높아져서 16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어용으로 이렇게 신장구 부신 거를 뿌려주고요. 좀 있다가 없어지면 집어가 되면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벌써 집어가 되네요. 벌써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늘에 우선 카라멜콘을 끼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해보고요. 다음 번째로는 이제 조리퐁. 조리퐁 요거는 아주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라멜 땅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조리퐁으로 갑니다. 살짝 곱해질을 해주고요. 오이, 히트입니다, 히트. 예. 자, 보십시오. 오이, 예. 조리퐁으로 연수했습니다. 조리퐁으로. 주물을 좀 당겨볼까요? 이도 CR도 좀 괜찮아요. 뜰채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어이구, 예. 이번에 제대로 나왔습니다. 제대로. 침질을 약간 하니까. 이거 감았네요. 네, 이번에는 등검은 말벌, 악질 등검은 말벌의 꿀벌 잡아가는 놈으로 입기로 하겠습니다. 예, 또 히트를 줬는데 작아요. 예, 두
두수치였습니다. 두수치. 뭔가, 아, 이거 북만대 붕어. 붕어 맞지? 응? 야, 붕어가 많네, 여기. 잉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붕어야, 다 잡히는 게. 끌고 가, 끌고 가. 야, 어이, 대박이야, 대박. 야, 이걸. 이거 저거 봐, 저거, 저거. 어우. 몰라. 야, 감았는데? 아, 이게 연이 있어서 이게 안 좋아. 어, 크다. 야, 커, 커. 대박이야, 대박. 나도. 응? 놨다가. 연에 감겼나 보네. 응, 감겼어. 자꾸 있어봐. 이걸 자꾸. 예. 어, 한 시간 약간 들되게 했는데, 세수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한 편이 좀 넘고. 한 뼘짜리 이렇게 세수인데 다 붕어입니다. 붕어가 나올 줄 알았더니 잉어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여기 물이 좋아서 그런지 깨끗하고요.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청정지역은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 이제 손맛 봤으니까 방생을 하겠습니다. 어? 네, 방생을 하고요. 그리고서 오늘의 취미 낚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